계속해서 예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구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과수 화상병 발생 등이 이슈였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 예산군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의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삽교역은 2023년 서해선 개통 후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10년 숙원이 해결되면서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내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5만여 평 이상을 지역을 정해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271억 원 전액이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로 채워지고 서해선의 종점인 홍성군의 반발 등은 우려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 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고덕면 상장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7차례 초과했는데요. 한 달 뒤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산단 내 관리사무소와 주변 대기에서 벤젠이 기준치를 8차례 초과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며 현재 추진 중인 예당 2산단 건립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떤 때는 참 괴롭죠. 지금 산단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인근 불합 주민들은 어떻게 살느냐. 현재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단 인근의 1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제2산단 건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예산 지역 사과 농가는 과수 화상병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잎과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인데요. 그동안 과수 화상병이 없었던 예산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예산에서만 모두 2개 농가 1.5헥타르로 집계됐는데요. 다행히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이 늘어 과수 화상병이 전체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예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2년 가까이 발생한 확진자의 60%가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했는데요. 지난 9월 덕산면의 한 다방에선 확진자가 나온 뒤 종업원과 손님 등 수십 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최근엔 노인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예산에선 충남 유일하게 예산군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가 득표율 41.4%로 당선됐으며 투표율은 46.3%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예산 지역을 이끌어갈지 유권자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